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시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우리 유원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전망 있는 사회복지 상담 분야와 사회복지 보육 분야 두 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가장 큰 자랑은 모든 학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국가 자격증 과정이 있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업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채용 무시험의 기회가 있고 영동군, 서울 및 수도권 기관들과의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분야의 실습과 취업이 가능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초, 중, 고, 위클래스,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부에서 공부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 수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들의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서 흥미롭게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도 졸업하신 선배님께서 영동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셨는데 저도 열심히 학점을 관리해서 꼭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유원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부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학부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보육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수님들이 입학하면서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개별 지도를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처음에는 제가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염려하셨지만 지금은 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입학해서 자신의 꿈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에 있는 6개의 동아리는 우리 학생들의 자랑입니다. 하모니 가상복지관, 가상청소년상담복지센터, K-POP, 러블리 풍선피플, 보드카, 고시반 동아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교내외 공모전 활동으로 상을 수여받으면서 학생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즐거운 동아리 활동 기대합니다. 우리 학부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 개개인별 지도 교수님이 계셔서 소소한 일들도 상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교수님과 학생, 선배와 후배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취업, 우리가 원하는 국가 자격증 취득의 비결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부에 관심 주는 예비 후배 여러분들, 저는 인생의 정답을 유원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부에서 찾았습니다. 유원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부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생 역전 프로젝트를 유원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부에서 시작하십시오. 사회복지 상담학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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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